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Old Testament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2 Verse 1 and 2. 구약성경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두절 말씀 같이 합독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원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범죄,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역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증표를 주셔서 이제 가인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인간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노아 때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그 이외에도 노아의 자손들도 너무 죄를 많이 짓는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고 종족들을 흩어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1 2장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떠남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한번 먼저 지도를 보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지도를 같이 보시죠. 여기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버지와 이의 친척들이 살았던 곳이요.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요 우르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이게 이제 강가예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강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또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또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세겜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베델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밑에는 네개부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에 흉년이 들게 될 때에,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가 그가정에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여정이. 오늘 아브라함의 떠남의 여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 자부 또, 손자 롯을 데리고 이제, 어, 하란, 하란에 이제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에는 우루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스테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 아마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떠났는지 그러나 창세기에는 하란에서 부름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자기의 집을 떠나게 되죠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그 가족의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어딘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장소가 명확하지도 않아요. 어딘지도 분명하지도 못하지만은, 그죠? 무작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사실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대로 뿌리를 받고 살아왔던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아브라함 비록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지역은 달신을 섬겼어요. 문 달신을 섬기는 우상이 만연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마 그 지역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새로운 세계로 아마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고 그러지 않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종사리로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떠나라고 그랬죠 가나을 향해 떠나라 그 이유를 모세에게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 하나님이 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주회 전에 나와서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린다. 이것도 예배지만 이거 아주 이건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꼼틀꼼틀 움직이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세겜에서 베델로 이동을 해서 발절해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떠남이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로 떠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떠남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의 물질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것을 믿고 자꾸만 그거 믿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떠남이고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불렀지만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떠남의 사건은 과거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질서에 내 삶을 맡기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불리쓴 사건은 세상적으로는 손해나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과 강요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케 할 거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밑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갈수 없어요. 다 세상에 놓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귀한 것이지만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축복은 구원받아서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것은 세상의 물질의 축복이 되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에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네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많은 민족이 너로 말며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떠남을 자기 아버지께도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나이는 70 플러스 75 하면 145세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늙으신 아버님이 살아 계셨어요 그 아들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데리고 하란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저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가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또그 얘기를 하는 자식의 입장 75세예요 지금 그저 이제 안락하게 살다가 죽을 날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불모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205세에 죽었거든요 그 하란에서 60년을 사시다가 아브라함은 아버지 죽은 줄도 모르고 가난을 헤매다가 아버지는 그 하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참 무식해서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식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신앙은 무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계산기 두드립니까그 이성이라는 게 레시온이에요 계산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도 계산기 두드그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식하게 그저 순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계산했다면 못 떠나요 그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쫓을 때 실패와 상처와 실망감만 남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나보다 좀난 사람한테 붙으면 뭘 하나 얻을까 하고 자꾸 사람 따라다니는데요. 아무런 결과 없어요. 믿음의 죄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축복과 어려움이 공존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거기 적과 꿀이 흐르고 보물이 막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메 자손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괜히 끼웃기웃거렸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게 페델이에요 페델에 왔는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남아에서 내계부라고 하는 그 광야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라도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또 뭐가 됐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급에 내려갔다가 애급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가난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 1 9편 71절에 보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오랑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궁전에서 수금을 타는 궁전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인데 사울의 그 이기심 때문에 사울이 미워하기 때문에 어떻게요? 해 궁궐에서 살수 없기 때문에 광야와 또굴 속에 이렇게 숨어 다니는 정처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를 높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설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외모 보고 어떤 것 보고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쫄리지 마세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중심에 설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믿음은 떠나는 것인데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부름받아 떠나는 자만이 진정으로 멀리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보면 구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구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세요. 변화산상에 이제 올라가니까 변화돼가지고 아주 천국과 같이 무릉도원과 같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구와 요한이 주님, 여기에 주님의 초막 하나 만들고 모세 초막 엘리야 초막 만들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9장 3 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워 놓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별세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고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 말은 원어는 엑소도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엑소도스 한것 같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이끌고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세상에 즐거운 장락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사명은 십자가 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엑소드스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단지 자리를 이동하고 장소를 옮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종말론자들은 주님의 제림의 날짜를 정해놓죠 재산 팔고 직장 그만두고 일도 포기하고 그저 뭐 거기에만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오늘 산재물이 되는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산재물이 되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떠남의 자리예요 여러분 어디로 떠날 거예요? 우주로 떠날 거예요? 산속으로 떠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 떠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과 다름이 없어요 세상적인 쾌락과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세상의 자리입니다. 떠남이란 죄악과 불의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의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육적이고 세속적인 옛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새사람의 자리로 떠나는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 삶의 안락함과 편리함을 논하는 자리가 될 때에 그 자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고 해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자리로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에 그의 자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떠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못 살아요. 어저께는 제가 119 강의를 하는데 그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제가 제일 연장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든 사람 흉내내고 했는데 오늘은 뭐 저보다 연장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어, 제 어릴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나라의 그 산에 소나무에 그 어, 송충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학교에서 동원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송충이 잡으러 다녔잖아요. 젓가락 하나 가지고 착착착착착착.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았냐고 또 선생님이 많이 잡으네, 칭찬해주고.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게 송충이 생각이 나더라고 송충이는 솔잎 먹고 계속 사네. 송충이 뭐 유익한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뭐 과학이. 그래서 우리 말에 식충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솔림만 먹는 게아라 우리 사람은 먹기만 하고 살아 먹고 사고 먹고 사고 그렇고 먹는 거에만 매여 있어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송충이나 식충이나 똑같은 거아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어 슬로건 하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초도그로고 작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작은 거 아십시오. 자꾸만 큰거 한다고 소리치다가 그런 사람 하나도 못 해요. 작은 거. 우리가 작은 거 작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로 자꾸 이동하면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소망을 주시지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 높은 보좌를 떠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자리를. 십자가 지시고, 매맞으시고, 못에 맡기시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유한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랑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식충이로 세상에 끝나겠어요? 아직도 식충이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열심히 자기 죽을 거 모르고 그냥 열심히 열심히.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일에 우리가 앞장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그래서 주님 앞에 설때 영광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떠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동되어서 구원의 역사에 소금일에도 보탬이 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